네,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네, 포르노 영화 역사를 만나다. 네, 오늘 가져온 저의 책 제목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제작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걸 하면은 히팅 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재가 자극적이게 되면 제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은 연경 미디어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연동원 씨가 지었고. 제가 생각하기엔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을 겁니다. 이런 책을 왜 샀을까요? 포르노 영화의 역사를 파헤쳐보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아니죠. 예, 그냥 재밌어 보여서 샀습니다. 이 여성의 입술을 크게 확대해놓은 이 표지는 이 포르노 영화 역사상 가장 문제작이라고 하는 딥스로트라고 하는 작품의 포스터입니다. 이 딥스로트라고 하는 그 영화는 1970년대에 제가 제작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5,000불의 제작비를 들였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전 세계에서 6억 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7천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영화 역사상 제작비에 대비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작품으로서 스타워즈 시리즈나 마블의 작품이 아닌 바로 포르노 영화 한 편이 올라 있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는 매춘의 역사부터 출발합니다. 남녀 간의 어떤 극단적인 성차별에 대한 그 꼭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매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그 직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 매춘을 영상화하는 포르노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시기마다 이 포르노 영화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민망하네요. 네. 뭐 하여튼 네. 어우 잠깐만 보세요. 어우 이거 못 구합니다. 네. 못 구해요. 이거 보시고서 구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인터넷 장터에다 올릴지도 모릅니다. 아주 비싼 금액. 리리드라고 하지 말고 리셀이라고 할까봐 다시 팔기.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서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매춘이다. 그동안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서양에서는 매춘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과 규제 방안이 시도됐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심지어 사회 구조가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유지되었던 중세시대에서도 매춘은 번창하였다. 한 예로 국왕과 기사들이 십자군 원정을 떠날 때에도 매춘부가 동행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매춘은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아니 그 이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라고 하면서 책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죠. 가장 신성한 전쟁이라 불렸던 십자군 전쟁을 떠날 때도 매춘부를 동행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한 거대한 경찰국가가 전쟁을 치를 때 그 군인들의 어떤 욕구 해소를 위해서 거대한 배 위에 매춘부를 싣고 왔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도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매춘 그리고 그것을 담고자 하는 영상 매체로서의 포르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포르노라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 전혀 다른 의미로서 해석되기도 한다라고 책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시마 나기사의 바로 감각의 제국 같은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영화가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 줄거리가 없어요. 그냥 합니다. 예.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도 합니다. 그런데 왜 웃어?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웃으면 안 되는 대목이야. 웃으면 이상해지잖아. 근데 이 칸에서인가요? 작품상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죠? 어린 시절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걸작이라고 그래서 본 겁니다. 절대 음탕한 영화라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하고 하기만 하는데 왜 이게 작품상을 주냐. 그 영화의 중간 장면을 보면요. 이 2차 세계대전에 징집된 일본 군들이 길 양쪽으로 이렇게 행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의 남자 주인공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군인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죠.
그 장면 하나가 이 영화를 걸작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 군국주의 시대에 좌절한 한 지식인이 자신의 시대에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시대에 오직 동물적인 욕구만을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소비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그 군국주의 시대,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륙했던 시대에 대한 어떤 성찰을 포르노그래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묵직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헐리우드의 전력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그 수많은 소위 우리가 음란물이라고 불렀던 포르노그래피에 출연했던 많은 여자 배우들, 그리고 그 감독, 제작자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애너벨 청이라는 여성의 이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972년생인데요 기네스북에 오른 그 이후에 기록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남성과의 성관계를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00명이 넘는 남자가 이 퍼포먼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 이것을 과연 욕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을 쾌락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유명세를 얻기 위한 단순한 포르노 행위라고 해야 될지, 곤혹스러운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말하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 반란을 제기하는, 반기를 든 하나의 여성 투사와 같은 모습으로서 애나벨 청은 그 영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남성의 쾌락적 시선 혹은 쾌락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관계의 상위에 올라섬으로써 자신의 어떤 주장을 영상을 통해서 펼쳐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포르노그래피라는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울한 예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과연 이 포르노그래피를 어떻게 소비하며 어떤 방식으로서 제작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읽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남녀가 육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것,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욕망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포르노라고 부르게 된다면 최근에 와서 수많은 방송 매체라든지 영상 미디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남의 삶을 엿보는 방식, 혹은 남들이 뭔가를 먹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카메라로 담아서 전시하는 형태도 결국은 또 다른 이름의 포르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르노를 만들었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같은 거죠.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은 말하자면 미국의 정의를 부르짖었던 가장 미국적 보수주의가 패권을 잡고 있었던 시절이긴 합니다만,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시대의 미국 포르노의 가장 많은 영상들이 비디오화되고 또 일반인들에게 보급됐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부르짖는 것과 우리의 사회가 가진 어떤 그 간극 속에서 이 포르노그래피는 자양분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포르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읽어냈던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끄집어냈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졌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애로물, 성애물이라고 불렸던 장르들이 가장 많이 보급이 됐던 것이 1980년대였죠. 바로 군사독재 시대에 소위 3S 정책이라고 했던 스포츠와 섹스,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주요 정책 속에서 섹스와 스크린이 결합된 형태로서 성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애물이라고 한다면 82년도에 나왔던 정인혁 감독의 에마 부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1982년은 영화사에서는 디지털 원년으로 보는 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론이라는 영화가 등장을 하면서 신기술이 이제 영화에 등장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축배를 들고 있던 시절에 한국은 가장 낙후된 장르라고 불렸던 에로물을 전성기로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동시대의 감독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것밖에는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없었다. 말하자면 그 영화 속에 즐겨 등장하는 어떤 성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억압으로부터
도피하고 혹은 탈출하고자 했던 그 수많은 에러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80년대의 그 무력과 80년대의 어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억압되어야만 했던 그 지식인들의 잠재적인 욕망을 영화적으로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사람들의 서평을 만나보겠습니다. 회원 리뷰 평점이 8.2점이에요. 좀 낮네요. 기대보다. 좋아요. 문화 장르에 속하지만 늘 음지에 속해 있어야만 했던 포르노 영화의 역사와 사건들이 조목조목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책이다. 또 한 분은 비록 흑백이긴 하지만 무흐탄 포스터들이 반가웠다 라고 쓰셨고요. 별로요. 포르노 영화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하지만 책 표지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며 책을 읽는 나로서는 이 책을 꺼내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장소에 꺼내들고 읽기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표지. 이걸 왜 공공장소에서 읽어요? 참. 책 제목과 표지에 이끌려 샀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심심한 편. 자칫 잘못된 기대를 안고 샀다간 실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분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포르노 영화 역사를 만나다 라는 책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성애의 역사 혹은 포르노그래피의 역사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서 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책은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 옥션에 올릴까?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시는 분에게 리리디였습니다.